어쨌든 비법을 아침에 해야 되겠죠? 서준이 있을 때 좀 잘 헤매기고 싶은 거지. 맞아. 김밥 말죠. 시금치랑 오이, 고추, 당근, 김치, 고기 있어요. 계란, 치단. 어묵, 어묵. 아, 우리 사과 따서 사과나 깎아 먹을까? 네. 좋아요. 같이 갈까요? 이게 마녀야? 이거 언니 거야? 네. 저희 다 같이 가요? 비두고 그랬어. 여기 어디 있다고? 사과. 사과. 어! 어머, 아! 저기 있다! 오, 저기 있다! 저 다 익은 거니? 네. 어? 아, 저 친구 따고 싶은데. 저거 세 개만. 저 빨간 친구 하나만 따오면 안 될까? 어디 있을까? 아, 저거 위에가 빨개갖고 진짜 예쁘다. 예쁘죠? 조심만 해.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고.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제일 크다. 소수다리 먹어. 같이 먹어요. 오, 예쁘다. 이거 진짜. 가자. 이 정도면 되겠다. 어, 하나씩만 먹자. 또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럼 김밥 우리는, 하신다 그랬죠? 어, 우리는 달걀 필요하고 달걀 지단을 해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불, 아, 밥을 먼저 올려야 되나? 밥 할까? 우리 둘이 밥 할까? 그럼 불을 먼저 올릴까요? 불 할래? 그럼 밥 올릴게. 네. 그럼 먼저 올리지 뭐. 아, 김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김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하여튼 밥 양념만 해도 맛있는 거라. 그거는, 어, 그럼. 어, 사과 있구나. 사과 예쁘지? 네. 아, 맞다. 밥이랑. 서준아, 이거 좀 씻어줘. 김치, 김밥.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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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금치 맞는 게. 좀 더 가져갈까, 언니 좋아하는데. 언니 다 넣을 것 같지 않아? 아, 푸짐하다. 일단 밥 할게, 일단은. 밥 나중에 뜸 들일 때 여기서 그거 하면 돼. 아, 밥하고 그, 내린다고요? 어, 내려도 돼. 아. 밥 먼저 할게. 왜, 언니? 이게 뭐야? 아니, 시금치가 데쳐서 그래. 이렇게 하면 요만해져요. 이게 지금 먹을 거예요? 시금치는 데치면 조그마해지니까. 맞아, 이게 숨이 죽을 거야. 깻잎이. 어. 점심 것까지 해서 많은 어, 많아요. 어, 점심 것까지. 내일 점심이야? 오늘? 오늘은. 이따가 보고 한번 저어줘. 막 끓으면 한번 아, 저어주고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어묵 조금 어묵도 하실 거고. 썰어야 돼. 이것도 할 거지, 언니?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게 어묵탕에 넣을 거랑 양이 많지 않아서. 아, 그렇게 할게? 응. 네. 살짝 넣으면 좀. 그렇게 할게?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언니, 그다음에, 이렇게 아니. 좀 시려워졌어. 어묵이 얼마 없어서 무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시원하지 또. 언니 이거 사과 좀 까먹어보자. 맛있어? 괜찮아. 시금치 바로 데칠게요. 응? 어, 너무 맛있어. 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사과 진짜 맛있다. 맛있어? 사과 많아요. 사과 괜찮지? 풋사과 같다, 풋사과. 아니 그거 왜 그래? 살에 걸렸어? 사계 목에 걸리면 안 되는데 백설공주 되는데 그러면? 왕자 와야 되는데? 괜찮아? 네. 아 잘못 걸려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일로 와 뽀뽀해 줄게. 내가 뽀뽀하면 나와. 바람이. 근데 너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묻어? 아 이따 한 방울 닦을게. 아 오늘 밥이 잘 돼야 되는데. 좋았어. 시금치 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반? 마늘, 어, 그 정도만 넣고.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나 봐. 싱겁지? 맛있어? 그거 봐. 근데 우리 김치 들어갈 거라서 응. 김치가 많이 짜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응, 그지? 여기다 볶으실 거죠? 응, 계란 지단 먼저 하고 그리고 당근 볶고 다 부어요? 응 열 개가 안 나와 약간 오믈렛 같다 오, 잘 됐다 아... 팬케이크 같다 이거 식으면 썰었어요? 아, 조금만 넣어주세요.
참기름이 냄새가 기가 막히게. 밥 오세요. 네. 밥 왔습니다. 저쪽에 앉아. 밥이 많이 안 들어가면 좋겠어.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있으면. 야, 이 집이 맛집이네. 왜 가방 다 짰네? 네, 모든 준비는 끝. 엄마 늦었다니까, 5분 남았다니까. 아, 배고프네. 넌 그냥 가, 그러면.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는데? 김치 많이 넣어도 되겠다. 넣을 테니까, 그치 언니? 김치도 많이 넣고. 아까운 거. 나 다는 거야? 나 안 넣은 거 멋있어. 마지막 거 깻잎을 안 넣었네. 아이고, 깻잎 안 깔았네. 깻잎 깔아야 되는데. 다음 거부터. 다음 거부터. 그럴까요? 깻잎을 깔아야 돼. 솔직히 5분밖에 안 나. 여기 위에 그거 할까요? 참기름 발라야지. 참기름 발라야지. 그, 저기, 발라야지. 참기름. 진짜 소풍 가는 거. 터진 거 제가 먹을게. 제가 먹어요. 아니, 먼저 드세요. 안 터진 거 드리려고 그래. 근데 조금 큰 것들. 김치 더 넣을까? 김치 좀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왜 김치 팍팍 넣자. 김치 뚱뚱하게 넣을게. 네. 좋아요. 이거 포함해서? 세아가 마늘 까기 선수야. 얼큰할 것 같아. 지금 딱 그거에 땡기는 타이밍이. 김밥 케이크.
김밥 이쁘다. 색깔이 저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맛있겠다. 몇 시지? 우리 어머 12시? 정신 없겠는데? 아 맞다. 12시인데 지금. 그럼 밥 먹고 바로 장 봐와서. 맛있겠다. 취향.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김밥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먹어? 꼬다리부터 먹어야지. 꼬다리부터. 언니 여기 얘가 먼저 그거부터 먹어. 해결하겠습니다. 깻잎이 꼭꼭을 섞여있어서요. 깻잎 있는 거 골라 먹어. 김밥은 항상 맛있는 거야. 언제 먹어도. 맛있어. 산 한번 보고 한번 먹고 산 한번 보고 그렇게 되지. 느낌 너무 좋네. 점심 준비할 게 그렇게 뭐 많지 않고 남을 만할 거니까 산책을 해도 되고.